안녕. 오늘은 대망의 드레스 피팅 하고 가는 날입니다. 제가 진짜 잘 붓는 편이 아닌데 디자인을 하면 조금 붓는 것 같아요. 아까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안 빠지는 거 보니까 호르몬 때문인가 봐요. 왜? 아, 좀 예쁘게 잡아봐. 아니, 생각하는 말이야. 솔직히 말. 예쁠 진짜. 근데 붓는 거 뭐라 그랬어? 하나 붓는 거 좋고. 드레스 피팅. 우리가 왜냐면 오늘 밥을 못 먹거든요. 아이돌 스케줄이다. 저기요, 촬영 감독 씨. 아, 돈이요. 돈 있나? 있어요. 있잖아요 지금. 오프닝에 촬영 감독이라고 넣어드리면은 촬영은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. 아, 그래요? 그럼 해주세요.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. 아니. 아, 감독이에요. 여보이자 촬영 감독 씨. 이렇게 일 처리하시면 곤란하시다고요. 감사하고요. 아, 어딜 관둬요. 평생 제 아내 해주세요. 아, 왜 저래? 아, 뭐야, 왜 저래? 그런 사람이 저래? 아, 부끄러워, 그만해. 아, 죽을 때 죽는 건데. 내가 더 부끄러워. 이리 뭐라고? 아? 뭐라고? 가는 길이 언덕이래. 아니, 이제 뭐 하다고? 어? 이제 떨린대요. 내가 언제? 뭐야? 왜 거짓말 좋아할 것 같아요. 저 어제 자퇴 밀었어요. 아, 허걱! 방배동에 우리가 오다. 허걱! 우리가 왜 방배동에 왔을까? 허걱! 우리는 드레스 보러 오다. 긴장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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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해서 기절! 허걱! 허걱! 당당하게 여기 한번 봐주고, 여기 한번 봐주고 멋있게 가야지. 당당하게 입장해. 당당하게 입장하라고. 너 어때? 우리 잘지? 근데 생각보다 엄청 귀엽고 아늑하다. 이제 보고 듣고 신부님이 싫어요. 신부님 아멘. 뭐야? 야, 얌윤주 어디야? 빨리 와. 떨려서 좋은 것 같다니까 죽지 말고 있어라. 그 보고 오신 드레스 중에 옛날 드레스는 그 대여가 많아서 근데 걔는 본실에 있나 한번 생각하고 있었더라고. 이거 도와드릴게요. 다행이다. 왜 저래? 오픈하겠습니다. 대박이다. 13cm. 준주야, 어디니? 너 입고 나왔어? 하나의 드레스가 끝났는데 지금 사진이 굉장히 크니까. 아, 너무 생각보다 빨리 지나. 내가 너무 긴장해서 못 죽였어. 여기서 긴장해가지고 지금 똑바로 가졌어. 너가 빨리 맞아야 돼. 유리야, 너무 예쁘다 이거. 진짜 다른 사람 같아. 나 이거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좋아. 안녕하세요. 어때요? 너무 신나서. 전화했습니다. 진짜 예쁘다. 이것도 괜찮아. 아, 왜 이렇게 진짜 귀엽다, 유리야. 한 바퀴 돌아. 오빠, 내가 예쁘다고 그랬잖아. 나 좀 쳐다보지 마. 왜 쳐다보세요? 너무 예뻐. 근데 예쁘다, 유리야. 나 되게 과식적인 친구 같다. 느낌이 다르고. 유리야.
사랑이 가능하다고 그래. 우리 졸라 진짜 졸라.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. 애들 어깨를 까야 돼. 그러면 내 임팩트는 빡 있는 건 없지. 다른 음식은 마음에 덜 들어. 근데 여기 거리 넓어서 어떻게 해도 너네가 다 나와. 우리가 이렇게 가면 내가 짜증났는데 방금 금방하고 싶어? 아니 근데 유희야 진짜 예쁘다. 아 너 좀 봐봐. 한번 맞아보세요. 아 대박이다. 어지러지러다. 고생하겠습니다. 귀엽소. 진짜 힙하다 이거. 아 힙해. 걸면서 호주도 좀 해봐. 아 이거도 귀여워. 촬영하시다가 신랑님 자켓 같은 거 살짝 붙여주신다던가. 알겠습니다. 오 이거보다 나는 이거. 아 진짜? 오빠 이것도 예쁘다. 야 너네도 이런 톡 찍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드레스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 컨셉이랑 안 맞지 않아? 아, 뭐 전형적인 느낌. 근데 내가 입어보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별로인 것 같아. 전하겠습니다. 가볼게요. 이거다 이거다. 근데 이거다. 괜찮아? 아, 너가 전형적으로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야. 그래? 아 이제 너무 많이 입어서 분별력을 잃었어. 결혼한다고 생각해. 아까 내가 팬. 어깨뼈 고개 뒤집어치고 눈 크게 뜨고 어깨 크게 붙이고 그런 뒤 포장을 원래 이렇게 하잖아. 이렇게? 이게 낫다고? 입만 고생하겠습니다. 예쁘잖아. 하늘 나니. 나 지금까지 입었던 거랑 또 느낌이 달라. 완전 달라. 와 제주도에서 어울릴 것 같아. 예뻐 근데 사진은 잘 나올 것 같아. 밑에가 진짜 예뻐. 손도 한번 대봤다 원래? 그 야외는 거의 그런 거 같아. 그렇다면 하늘 안 나는 거 아니야? 이게 딱 예쁜데. 근데 뭔가 여기랑 나눠놓는 느낌. 고생했어 유리야. 아 이렇게 웃긴. 유리 너무 잘 나와. 진짜 보여버리고 싶어. 아 튤립보다 그게 더 좋은데? 라인이 나와. 아이유잖아. 아 귀여워. 머리 크니까 또 느낌이 엄청 다르네. 갑자기 확실히 우아해진. 재밌다 재밌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는 이제 피팅을 다 하고 어디 가게요? 저희 또 결혼 타투 박으러 가요. 저는 결혼 타투가 두 개. 딱 예쁘게 잘 됐다 근데 그때 했던 거랑 그냥 똑같이 됐네. 저러고 있다가 아프면 카톡으로 SOS. 생이 어때? 안 아파? 계셔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어머 어머 웃지 마세요. 여기 1층도 부술 뻔했어요. 하객들은 음식을 제일 많이 보잖아요. 근데 출장 하면 so cute. 저희는 저희 눈 결혼 타투를 마치고 결혼 타투요? 결혼 타투라고 할 수가 있지. 너무 고생한 윤주를 위해 운주남으로 간답니다. 결국 운주남은 문을 닫아서 가지 못하고 곱창집으로 향하는 생결. 너무너무 고생했어 진짜. 오늘의 MVP. 어 결혼할 때도 내가 도착해. 예비 신랑이 진절이 치실 듯. 우리가 먹는 기름들 야미 내일 식사하러 온 사람들. 저는 이제 곱창도 다 먹고 집으로. 드디어 따뜻해. 어 따뜻해. 찐 우정이다. 윤주한테 이런 것도 못해줘. 어 아니 할 수 있어. 뒤에 사람이 사라졌어. 가을의 신부님 기분이 어떠셨는지요? 피곤해요. 졸려요. 드레스를 입어본 소감은? 인지 부족. 앞으로 준비가 잘 되실 것 같나요? 네.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.